수능 특강 영어 4강 제목 추론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안 나와서 안 하는 거야. 학교에서 잘안 하더라고 게이트웨이는. 그래서 게이트웨이 넘어가서 이제 1번부터. 게이트웨이는 수능에 이미 출제된 지문이라 연계 가능성이 거의 안 되는 거 알지 얘들아. 이미 나온 것도 안 나오겠지. 자, 소재 봅시다. 자율주행 차량이 가져올 도시 생활의 변화. 자율주행 차량. 그러니까 이게 일종 이제 무인 택시 같은 거야. 일종의. 알겠지? 무인 택시. 자율주행 차량이 가져올 도시 생활의 변화. 하나도 안 어려워. 이 내용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자, 들어가자. Self driving vehicles. 자율주행 차량인데 이것은 have, 가지고 있다. Potential.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이란 뜻이지. 자, to completely change, 이거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이 명사 뒤에 to 부정사 오면 꾸며줘. 이 형용사 정법이라 하는데 완전히 바꿀. 뭘 바꿔? The way we think.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오면은 꾸며주지. 자, way가 명사고 we think 주어 동사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 way는 조심해야 될게 있어. 그 뒤에 관계부사 how를 같이 쓰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만약에 얘들아 별표 치고 요 자리 만약에 how가 들어갔어. 그러면 오답이야. 알겠지? 자, 관계대명사 how는 선행사 way랑 같이 못 쓴다라는 법칙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만약에 how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 말은. 우리가 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그런 걸 바꾸기 위한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율주행 차량.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차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있잖아. 그런 걸 이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 특히 도시 환경에서. 자, autonomous taxis. autonomous는 이제 그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요거 self driving인데 오토. 그러니까 이제 자동.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란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택시가 could be parked. 파크는 이제 공원이 아니라 동사로 쓰면 주차시키다라는 표현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동태 썼지. 이 택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주차가 된다 이런 표현이야. 자율주행 택시는 모든 그 도로에 이렇게 주차될 수 있다는 거지. 모든 도시에서. 그러니까 어느 도시나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거리나 이렇게 그 주차될 수 있다는 뜻이지. When you want to go somewhere, 너가 어딘가 가고 싶을 때 너는 summon. 호출하다, 소환하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콜택시, 콜택시 이러잖아. 택시 부를 때 이거 그냥 콜이라고 해도 돼. 이 원은 그 택시를 얘기하는 거고. 자, 어 택시. 그러니까 그 너는 택시를 한대 부를 수 있어. 자, 유징 앞에 딱 끊고 별표. 뭐뭐 하면서 분사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서술주용법으로 쓴 거야.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분사가 이제 보통 두 개가 용법이 있어. 이렇게 한정적 용법이랑 그다음에 서술적 용법이 있거든. 이게 서술해 주는 거야. 그냥 너는 이제 택시라는 데 호출할 수 있다. 자, 뭐 하면서? Using your mobile phone, 핸드폰을 이제 사용해서 하면서 이제 택시라는 데 부를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어디든지 가고 싶을 때. 그리고 it would be parked. 그리고 그것, 그 자율주행 택시 얘기하는 거지. 그 택시가 가리키는 거. 그 택시가 이제 would be parked outside. 너집 밖에 이제 주차될 거라는 거지. Ready for you. 널 위해 준비된 채로. 자,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 자, 너가 이제 walked out of your front door. 네가 이제 앞문에서 이제 걸어 나왔을 때쯤. 이제 널 위해 이렇게 준비된 채 이렇게 집 밖에 이렇게 주차가 돼 있을 거라는 거지. 알겠지? 전화 한 통이면은 그냥 차가 알아서 밖에 주차돼 있어. 네가 딱그 앞문을 통해 나왔을 때쯤. 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자, 일단 그것이 이제 너를, 자, 여기 보면 take A to B 구문이 있는데, A를 B로 데려가다라는 표현이야. take A to B. 자, 일단 그것이, 그 택시가 가리키는 거지, 지금. 그 택시가 너를, 너의 destination, 목적지. 자, 목적지야. 가고 싶은 곳, 장소. 즉, 목적지로 일단 데려가 주면, 그거 택시는, drive off. 이제 떠나. drive off는 이제 떠난다는 거야. 떠난다는 거. 누굴 위해? 그 택시의 다음 고객을 위해서 이제 떠난다는 거지. 자율주행 그 자동차. 비하이클이 자동차야.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 요거 엄청 중요. 자, be used to 동사 원형. 자,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런 뜻인데, 이거 혹시라도 뭐 be used to ing라든지, 그럼 뭐뭐하는데 익숙하다고, 비동사 없이 그냥 used 쓰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거 꼭잘 기억해,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퍼 포인트거든.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용할, 자, 뭐뭐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 collect. 첫 번째, 1번. 자, 여기 지금 여기 2번이지? 자, 어디 갔냐? 여기 end. 여기 carry가 3번이야. carry out이. 그러니까 이제 병렬 구조인데, 너네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end가 등위 접속사인데 같은 건 그래. 여기 지금 뒤에 동사원형 보이지? 자, 여기도 동사원형. 이렇게 동사원형. 자, 1, 2, 3.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금 take 동사원형 썼지? 여기 막 뜬금없이 막 툭. 안 돼. taking. 안 돼. 자, 동사원형, 동사원형. 잘 기억하고. 여기 take 잘 기억하고, 자리. 아니면 여기 뜬금없이 막 caring.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랬으면 안 돼. 등위 접속사 무시한 법칙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 등위 접속사를 이용해서 이제 병렬 구조 만들어줘야 되는 거. 어쨌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사용될 수 있다. 그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데리러 가려. 콜렉트가 모으다 수집하다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간다는 뜻이야.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그리고 노인들을, 아까 선생님이 테이크 A, 투 B 설명했지? A를 B로 데려갔다. 어르신들을 이제 상점에 데려가기 위해. 그리고 요 캐리아웃은, 얘들아, 이 캐리가 뭐 운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캐리아웃은 수행하다라는 뜻이야. 수행하다. 컨덕트 이런 같은 말이야. 수행하다. 자, 모든 일상적인 것들, 그 매일매일 그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journey가 여행, 여정인데, 우리가 평상시 가는 곳 있잖아. 뭐 동네 슈퍼마켓이든, 아니면 뭐저 공원이든, 아니면 뭐 롯데월드든, 하여튼 그런 데 있지. 평상시 가는 거, 이런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마지막 여기 중에, 자, at or, 자, or at a small percentage of, 그 작은 이제 비율로도라는 표현이야. 그 비용. 자, 무슨 비용이야? What you'd expect. 자, what이 것이라는 뜻인데, 너가 이제 그 지불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자, 뭐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동차를 돈 주고 사려면은 어때?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 이렇게 너가 지불할 것으로 기대하는, 예상되는 그런 것의 그 비용의 작은 그 비율로도 이렇게 요런 것들을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이제 원래 이런 일들은 자동차를 본인이 이제 갖고 있어야지만이 할수 있는 일이잖아. 근데 이제 자동차 소유하기 위해 너가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의 비용의 작은 일부로도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알겠지? 자, 그 여기 마지막에 what도 좀 중요하고요. what. 그 what은 조건이 딱두 개를 써야 돼. 자, what을 쓰는 조건을 잘 기억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돼. 저 관계대명사, 이제 것이라는 뜻의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절이 불완전해야 되거든. 여기 보면 오브, 요 뒤에 보면 명사 이런 거 없지. 선행사 없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페이드에 잘 봐. 여기 페이가 지불하다, 타동사로 쓰였는데 목적어 여기 있어야 되거든. 이제 목적 안 왔지.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자리 딱 왓을 써야 돼. 뭐 that, nope, which, nope, 왓만 쓸수 있어. 자,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자, 핵심 요약. 자율주행 차량이 앞으로의 도시 생활을 이제 어떻게 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게 설명하는 글이라는 거지. 도시생활 어떻게 바꾸는지. 자, 긍정적으로 이제 바꾸는 거지. 도시생활을. 어렵지 않았고, 꼭 그다음 거 바로 넘어가지 말고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한 거를 토대로, 그 너네가 지금 자습서를 본인이 정리한 거거든. 그걸 이제 본인이 천천히 읽어보고 소화해보고, 그다음으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2번. 자,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자, 다시 한번. 1번, 어디 갔지? 요거. 요거 보면은,
이게 분사 구문으로 볼수 있어.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분사의 이제 서술적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분사 구문 알지? 동시동작. 이렇게 뭐뭐 하면서. 응? 분사 구문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요거 학교에서 만약에 분사 구문 설명해 줄때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자.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요게 아닌데. 소재가 이게 아닌데. 자, 지금 소재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선생님이 다시 쓸게. 자, 됐다. 이게 그 소재가 개인정보 수집과 분석의 수월성이야. 이글 조금 어려워. 조금. 처음 읽을 땐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세번 정도 읽으면은 쉽거든. 개인정보 수집과 그걸 이제 그 분석하는 게 이제 점점 쉬워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소재가 그거고, 요약을 한번 볼까? 개인에 대한 데이터, 개인정보지? 이런 거, 이런 거 포착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 검색 능력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장된 데이터로 이제 정보가 저장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그 여기 나오는데 주말에 그 이제 콘서트 사전 예매한 사람 명단 하면 쫙 나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남자 뭐 25살 이상 남자 하면은 그 정보가 쫙 해서 검출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쉬워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요거에 중점을 둬야 돼. 그래서 이제 개인의 취약성과 개인정보 가치 증가했다. 취약성. 응? 특히 취약성에 이제 초점 맞추는 건데, 이렇게 그 정보가 저장되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이제 증가하면서 그만큼 그 개인정보 이제 그 이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어? 수능특강 그 교재 보면은 주제 고르는 문제인데 답이 5번으로 돼 있잖아. 그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알겠지? 일단 이게 EBS 교재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렇게 접근해야 돼.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다음 글 제목 적절한 거. The best library of data. 그 방대한 그런 데이터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면 돼. 도서관이 아니라, 진짜 도서관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인데, 데이터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당신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 이제 정보, 엄청난 정보겠지. 정보 이제 저장된 것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 is being supplemented. 자, 요거 잘 보면 being pp 진행 수동태라고 그래. 진행 수동태. 그러니까 진행 수동태가 뭐냐면 비동사 ing 진행형, 그다음에 요 b랑 pp ed가 있으면 수동이 되지. bpp. 그래서 이제 being pp가 진행 수동태인데 뜻이 뭐냐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supplemented는 이제 보충되어지고 있다. 채워지고 있다 이 말이지. 계속 이렇게 그 채워지고 있어. 채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upplemented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added. 자꾸 더해지고 있다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계속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개인정보 있지. 이런 게 계속 착착착착 쌓인다는 뜻이겠지? 이러한 그 진보, 이러한 발전. 어드밴스가 진보 발전인데, 이런 것이 이제 이러한 진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 파서블, 요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파서블을 여기서 참고로 품사가 형용사인데, 이거를 만약에 파서블리 이렇게 부사로 쓰면은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유가 뭐냐면은 잘 보세요. 그 오형식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오형식 구조 잠깐 설명해 줄게. 요거 빠르게. 자, 이거 귀찮은데 이거 이걸로 설명해 줘야 되겠다. 오형식이 뭐야, 얘들아? 오형식 구조 들어봤니? SVOC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형식 동사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동사가 keep, make. keep이랑 make가 거의 80% 이상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오형식 동사. 그다음에 그뭐 leave도 있고 또뭐 있냐? find도 있고 하여튼 consider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이 문법 책에 나온 오형식 잘 나온 오형식 동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문법 공부한 사람이면 이해가 단박에 팍 되거든. 근데 기초를 잠깐 설명해 주면은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목적 격보 특히 요 보호 자리 있지 요 자리 이렇게 부사를 쓰면 안돼 보통 형용사를 써야 되거든 요 오형식 동사 알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 He made her 자 happy라고 했을 때 happily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make가 오형식 동사인데 그는 그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요거 happily가 아니라 형용사 이걸 써야 되거든 자, 잘 들어. 이제 수동태도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이제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 문장 구조를.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수동태를 쓸 때는 동사를 BPP로 바꾸고. 자, 그럼 문제는 요 해피. 이 오형식 그러니까 OC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되냐?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해피 형용사로. 그래서 she was made happy by him. 요따구로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되고 이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온 건데 자 그러면 요 구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이러한 그 발전은 가능 이렇게 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여기 형용사인 거. 자 오형식 구조인데 make가 오형식 동사인데 여기 지금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온 거야. 알겠지? 자 중요하고 자뭐 여기서 컴퓨터에 의해서 요거 1번. 자, 이따 엔드 여기 치고 등이 접었어요. 요 by the sudden drop 이게 2번이야. 이러한 그 계속 착착착 쌓이고 있는 거,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정보, 데이터 라이브러리, 너에 대한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항상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다고 했잖아. 보충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러한 그 진전, 이러한 진보는 첫 번째 컴퓨터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자, 어떤 컴퓨터? 자, 명사 뒤에 된 나오면 꾸며주지. 관계대명사 that can capture and store of this data. 자, 포착하고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포착해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에 의해서 이런 그 진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뭐에 의해서? 특히 by the sudden drop. 그 갑작스런 그 감소, 드롭이 이제 떨어지는 거지. 가격의 감소, 그 데이터 저장 그 용량. 알겠지? 이런 게. 그 옛날에 그, 얘들아, USB 가격, 예를 들면, USB 정보 저장할 수 있는 그, 일종의 기기잖아. 근데 그게 옛날에 좀 비쌌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좀 싸지고 있지. 그 데이터 저장, 그런, 용량 가격의 하락. 갑작스러운 하락에 의해서. 자, through the early 2000s. 초기 2000년대 그 동안. 트루가 뭐뭐 동안이 있어. 그래서 2000년대 동안.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 이제 별표 두 개짜리야. 여기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가 나왔어.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뭐 나쁜 내용은 아니었지. 근데 이제 그러나가 나왔거든. 그러나 컴퓨터가 또한 이제 가능하게 해줬다. allowed. 그또 다른 이제 변화도 이제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 that 앞에 끊고. 자, 이게 명사야. 변화. 변화라고 해서 명사인데 명사 뒤에 대놓으면 꾸며주지. 관계대명사지.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잘 보면 뒤에 동사가 온 걸로 봤을 때에는 주격 관계대명사지. 주격 관계대명사. 쉽게 말해서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고 주어 동사 해서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 관계대명사거든.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불완전한 절인 거 알지? 참고로. 그래서 이제 그 주격 관계대명사는 꼭 살펴야 될게 있어. 요 앞에 선행사 S가 있으면 요 뒤에 동사 S 빼야 돼. 그 수일치 알지, 얘들아? 수일치. 얘 복수형일 때 이제 동사 이렇게 그 S를 빼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S가 없다. change S가 없다. 그럼 여기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 알겠지? 주격 관계대명사 그거 꼭 살펴주고 현재형일 때 어쨌거나 그 이제 다시 그러나 이제 컴퓨터는 또한 다른 변화도 이제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 어떤 변화야? 그 너의 자, 요 단어 굉장히 중요해. vulnerability 취약성. 취약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 정보에 좀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계좌번호라든지 이거 굉장히 그 취약한 정보거든. 이런 거 털리면 안 되잖아.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너의 어떤 취약한 점. 그리고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너에 대한 정보의 가치. 그런 걸 이제 증가시켜주는 그런 다른 변화도 이제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지. 여기 보면 작가가 약간 좀 우려하고 있는 글이거든. 자, 잘 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런 걸 이제 예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주는 거야. 예시.
일단 나돌리가 있으면 버돌소가 있겠지. 여 버돌소 여기 있단 말이에요. 버 앞에 끊고 이렇게 얼소. 버돌소를 이거 또한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러나가 아니라 나돌리 버돌소 알잖아.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B도 그러하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다. 나돌리가 문장 맨 앞에 오면은 도치가 일어나는 거 알지, 얘들아?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사 주어 어순. 여기 보면 is this new data라고 해가지고 이게 자리가 꼭 바뀌어야 돼. 도치가 된 거야. 혹시 여기서 this new data is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된다. 여기 외워줄 자리. 자,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돼? 전자적으로 이렇게 저장될 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라는 표현은 이제 컴퓨터 상으로 이렇게 저장된다는 거겠지? 그 전자적으로 저장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 자, 이러한 이 새로운 정보는 또한 resides in. 자, 뭐뭐 안에 놓여 있다. 이런 표현이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렇게 놓여 있기도 한다 이거지. 자, 주격 관계대 명사지? 명사 뒤에 that 꾸며주고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동사가 온 걸로 봤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럼 아까 내가 살피라고 한게 뭐야? 요 앞에 수일치 S 없지, 그치? 자, 그다음 여기 allow A to B, A가 B에게 만들어주다, 허락해주다 이 말인데, 자, 컬렉터 수집자들이 유용한 목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알겠지?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러한 그 새로운 정보들이 이제 놓여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너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그 전자적으로 이렇게 저장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정보가 이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 수집가들이 유용한 목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뭐의 유형? 데이터의 유형. That interests them. 그들에게 이렇게 흥미를 주는. 여기서 댐은 컬렉터스 가리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 여기 that 앞에 데이터 S 없는데 interest S 붙는 거 아니에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얘들아, 조금 어려운데 이 선행사가 여기 잘 보면 오브가 있지. 오브가 있을 때요 앞에 있는 게 얘가 선행사야. 리스트. 이게 선행사란 말이야. 그래서 리스트 S가 들어있지. 그래서 이제 interest S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주의하자. 뭐 이렇게 겁나 지저분해. 자, 요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나돌리부터.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는 그 전자적으로 저장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놓여 있기도 한다. 이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데이터베이스는 뭐야? 수집가들이 그 데이터 유형의 유용한 목록을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는. 자, 어떤 데이터? 그들에게 이제 흥미를 주는. 그러니까 검색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수집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언제든지 모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 취약성 이런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맘만 먹으면은 수집해서 이렇게 그 유용한 목록을 만들 수 있거든.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흥미를 주는 그런 검색 가능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제 그 유용한 목록 이런 걸 이제 검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그 데이터, 즉 정보가 이제 그런 데 안에 이제 놓여 있게 된다는 내용이지. 오케이? 그러면서 it is easy to see. 자, is은 가조어고 to가 진조어인데, 자, 쉽다라는 거야. 그 이러한 목록을 보는 게 쉬워져. 그러니까 어드밴스 티켓, 예매 티켓인데, 사전 예매 티켓 알지? 이게 사전 예매 티켓. 예매 티켓 같은 거 목록 보는 게 쉬워진다는 거야. 이 구매자, 예 사전 예매 티켓 구매자들.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콘서트에 대한 사전 예매 티켓 구매자 리스트 이런 거 보는 것도 쉬워지고, 또는 누가라고 해석해. 누가 그 체육관에 토요일 날 등록했는지, 체크 인투 등록했는지. 그리고 여기 엔드 보이죠? 등이 접수인데 잘 보면 여기 진주어 있지. 요거랑 요 to further process 요 진주어 2번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목록 보는 게 이제 쉬워질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러한 목록을 이제 더 이제 처리하는 게 가능한, 더 처리하는 게 쉽다 이거야. Further process는 더 처리하다. 이런 목록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더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 성별로. 그러니까 목록을 성별로 만들어. 성별로, 나이별로, 수입 수준별로, 수입 수준별로 또는 우편번호별로 이런 식으로 목록을 더 처리하는 게 쉬워진다는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정확히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부류.
구류인데, 자, 유식 명사 뒤에 주동 오면 꾸며준다 이제. 너가 찾는, 씩이 찾단데, 너가 찾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서 막 우편번호, 나이, 성별 이딴 식으로 이제 목록을 더 처리하는 게 쉬워진다 이런 표현이야. 자, 그러면 이 글이 그 뭐에 대한 내용인지 알겠지? 여기 보면 이 사람 그 주장은 이쪽에 나와 있어. 뭔가 이렇게 취약성을 점점 증대시키는 그런 다른 변화도 이제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컴퓨터가. 알겠지? 자,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요. 자, 다음 세 번째 거. 자, 그 다음 3번. 이 내용은 이제 장난감과 아이의 창의성에 대한 내용이야. 장난감과 아이의 창의성. 그게 소재고. 자, 잠깐만. 전화가 왔네.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와서 차를 빼주고 왔네. 자, 3번 내용은 이제 장난감과 아이의 창의성이야. 장난감과 아이의 창의성. 자, 밑에 요약된 걸 한번 볼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자, 미국의 공장에서 제조한 장난감들은 그 케냐의 시골에서 그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런 장난감들보다 아이의 창의성을 덜 함양시킬 수 있다. 덜 길러준다는 거. 그러니까 창의성 면에서 있잖아. 애들이 이미 다 만들어진 장난감 갖고 노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직접 장난감 제조한 아이들이 있지. 그런 애들이 그 창의성이 더 이제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내용 별로 어려운 건 없어. 그 현대의 그 미국 사회는, 현대 미국 사회는 differ, 다르다. 자, 뭐와 다르냐면은 이제 전통적인 사회와 달라. 이 differ from이 뭐뭐와는 다르다라는 표현이야. 동사야, 동사. differs from이 이게 주어고. 그러니까 현대 그 미국 사회는 전통 사회와는 달라. 자, in 뭐에 있어서 넘버 수 소스 제조자 그리고 claimed function 주장되어지는 기능 그 장난감에 그러니까 장난감 어떤 사람이 장난감 먹어 이거는 아이들 교육에 좋아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장난감 수라든지 장난감 제조자라든지 아니면 장난감에서 이래 그 주장되어지는 기능에 있어서 그 전통적인 사회와는 좀 다르다는 거야. 미국 사회가 미국 장난감 제조업자들, manufacturer, 제조업자들은 heavily 아주 심하게 promote 홍보하고 있어요. 홍보, 소위 말하는 교육용 장난감을 이제 아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이거야. 왜? 뭐 하기 위해서? Increase 알지? 이거 장려하다. 사람들한테 자꾸 하라고 이렇게 격려하다, 장려하다, 부추기다 이런 표현이야. 소위 말하는 창의적인 놀이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이 교육용 지네들이 교육용 장난감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 그렇게 그런 걸 이제 아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이 말이지. 미국 부모들은 아 토트 자그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뭐 하도록 이게 가르친다가 아니라 이 티치의 피피형이거든. 수동으로 지금 표현한 거야. 티치는 가르치다인데 이제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장난감 회사들이 엄마한테, 부모들한테 자꾸 주입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뇌당하는 거겠지? 뭐 하도록 이렇게 믿도록 대절야를 믿어. 그 내가 아이들아 엄청 중요한 거 알려줄게. 이런 거는 앞으로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설명 안할 건데 이 동사 뒤에 된 나오는 거를 얘들아 접속사라고 하는 거 알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동사 뒤에 된 나오면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는 완벽한 절을 이끌어. 그러면 뒤에 항상 보면 주어, 동사. 이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는 뒤에 목적어도 올수 있고, 만약에 주어가 자동사일 경우는 그냥 주어동사만 오거든. 이 법칙을 잘 기억해놔. 알겠지? 이런 거 나중에 서술형 배열을 할 때도 다 기본이 되는 공식이거든. 그래서 미국 부모들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야. 자, 뭐 하도록 가르침 받아? 이게 동사의 의미니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to부 정사의 이 believe가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 그래서 끊고 접속사면 얘도 이제 완벽한 절이 오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자, 미국 부모들은 이렇게 믿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지. 뭐라고 믿도록? 그 제조된 이게 제조되냐? 제조된 가게에서 이제 구매된
그러니까 가게에서 구매한 그런 장난감들이 중요하다. 그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알겠지? 이런 식으로 세뇌당한다는 거야, 부모들이. 장난감 회사들이 하도, 이 장난감 이용하면 이제 애들이 창의적인 플레이 할수 있다. 요딴 식으로 맨날 홍보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세뇌당한 거지. 이제 제조된 그런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자, 근데 여기 잘 들어. 중요한 표현이야. 파란색으로,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현대 미국 사회의 그 장난감에 대한 글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조적으로니까 전통 사회, 즉 시골 같은 데가 나오겠지. 전통적인 사회는 few, 거의 없는이란 뜻이야. few가 그 거의 없어. 즉 장난감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거지. 그리고 any toy then, 자 여기 절인데 이게 주어고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고 얘가 동사예요. 자 절구조 이해해야 돼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줄게. and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주어 관계대명사지 꾸며주지. 관계대명사 이렇게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서 딱 묶어야 돼. 걔가 아니라 아유 씨 큰일 났네. 자 주어 다시 끊고 관계대명사인데 어디서 묶냐 이렇게 딱 묶어야 돼. 여기 동사야. Do exist. 존재하는 그런 장난감들.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는 이제 장난감이 거의 없다고 했지. 설사 있는 장난감.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는이란 뜻인데 exist. 얘들아 이거 누가 강조해 둔거 알아? 강조? 강조용법인데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게. I love you. 나너 좋아해 라는 표현이지. 근데 이거 러브를 강조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I do love you 이렇게. 나너 정말 좋아해 라는 뜻이거든. 강조해 두야. 그 존재하는 그러니까 혹시 이 그러니까 장난감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존재하는 그 장난감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장난감이라도 이제 are made 만들어진다는 거지. Either A or B 누구에 의해서? 그 아이 스스로에 의해서 또는 그 아이의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통적인 사회는 장난감이 없거나 거의 없어. 설사 이렇게 존재하는 장난감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 아이들에 의해서 또는 아이들 부모에 의해서 지네들이 직접 만든다는 거야. 장난감이 없긴 없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지. 자, 미국 친구가 있는데 이거 또 관계대명사에게 꾸며주고 이 주어고 얘랑 어울리는 동사 찾아야 되는데 일단 관계대명사 묶이니까 이 이 V라고 치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절은 기본적으로 동사 하나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딱 묶어야 돼. 여기 동사 나오지? 얘가 동사야. 얘랑 어울리는 주어, 본동사.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루럴은 이거 외워주고 시골이야, 시골.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시골인데 시골 케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미국인 친구가 나한테 얘기했다. That, 대절이야라고 말했어. 그의 케냐 친구들 일부는 매우 인벤티브, 요 단어 외워주고요. 창의적이다. 크리에이티브랑 같은 말이야. 인벤트하면 발명하다는데 얘가 되게 발명을 잘해. 즉 창의적이란 뜻인데 그 어린 시절 케냐에서 보낸 어린 시절 그 시골 마을 케냐에서 보낸 미국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자신의 케냐 친구 중 몇몇은 매우 창의적이었다. 그리고 유즈도 사용했대. 막대기와 이제 끈을 사용했대. 끈. 뭐 하기 위해 그들 장난감 자동차 있지. 그 바퀴와 휠. X 자. 이게 엑슬리스가 자 이게 뭐야? 엑슬리스는 뭐냐면은 그축축축 바퀴와 이래 축. 이거 진짜 장난감이 아니라 장난감 자동차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막대기와 끈을 이용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줬다는 거지. 그가 그 누구야? 미국인 친구지. 그가 이제 리턴 돌아왔을 때 as a teenager 10대. 그러니까 10대가 돼서 이제 돌아왔다는 거야.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리고 자 여기 주어가 얘고 얘가 동사고 and가 이제 얘를 병렬 구조니까 얘가 V1, V2인데 이제 얘가 10대 때 미국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watched 목격했다는 거야. 미국인 친구, 미국인 아이들이 노는 거. 자, 여기 watch는 지각동사라고 배웠지, 얘들아. 지각동사. 지각동사가 뭐야? C하고 히가 인지 일명 듣보동사. 듣고보다. 듣보잡 동사. 듣보동사라고 하는데 문법 용어는 지각동사고 지각동사는 반드시 세트 구조로 돼 있어.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근데 이 동사 원형 쓸 자리 ing도 이제 가능해.
그래서 여기 지금 playing이라고 쓴거 보이지? 동사 원형 써도 된단 말이야. 이 와치가 씨랑 같은 의미거든. 보다. 지각 동사야. 그래서 이게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ing. 오케이? 외워주고 요 자리. 여기 막 뜬금없이 막 to play 이런 식으로 투부 정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들의 그 플라스틱 그 미리 만들어진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과 함께 노는 걸 이제 보았을 때. 알겠어?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케냐 시골에서 자랐던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지가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미국 아이들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 갖고 노는 걸 이제 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지? 아, 마지막 되게 중요해. 여기 빈칸 나올 수 있거나 서술각이거든. 그는 gained, 얻었다. 인상을 얻었다. 그러니까 인상을 받았다는 거야. 어떤 인상? 어, 저 새끼, 아니, 저 사람 진짜 인상 더럽다 할 때. 어, 어떤, 나한테 풍기는 인상이 있잖아. 그치? 그는 어떤 인상을 받았어? 그 아이들 보고. 대절이야. 자, 요거. 별표 두 개. 이거 요지문이야, 요지문. 자, 미국 아이들이 덜 창의적이었다는 거지. 덜 창의적이었어. 케냐 아이들보다. 알겠지? 왜냐면은 지가 어릴 때 보았던 애들은 케냐 애들은 시골 마을에 살던 케냐 친구들이 막 지네들이 어린 시절 막 자동차 직접 만들었잖아. 그런 거 보고 되게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10대가 돼서 미국 돌아와서 봤더니 미국에 와서 봤더니 미국 아이들이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과 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때 걔는 어떤 인상을 받았다고? 아, 미국 아이들이 케냐 아이들보다 조금 덜 창의적이네. 유딴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 대시 한번더 설명해주고 끝낼게. 요 대는 자, 잘 들어. 이거 앞에서 맨날 설명한 거 있잖아. 너무 지겨워 죽겠는데. 자, 명사 뒤에 대시 오면은 일단 끊고 난 꾸며주는데 대 뒤에 절이 불완전하잖아.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지. 관계대명사, 관대. 주어가 빠져있으면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목적관계대명사. 근데 이 대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때가 있어. 즉, 주어, 동사. 참고로 이거는 지금 그 비동사니까, 여기 그 주격 보고 왔는데, 이형식 구조 완벽한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뒤에 목적어라든지 보어가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완전한 문장이거든. 그럴 때는 이거를 동격 접속사라고 해. 동접, 동격 접속사. 그래서 요 대시 중요해, 얘들아. 이거를 관계대명사 위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별표 마지막 거, 요거. 잘 기억하고요. 휴, 힘들다. 자, 꼭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거. 아, 이거 참 내가. 이거 소재를 잘못 썼네. 이거 또 고쳐줘야지. 자, 소재는 요게 아니에요. 아까 장난감인데. 자, 이성만큼 중요한 감정. 이게 소재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까? 어허, 이거 참. 내가 이거 또 소재 안 적었네, 이거. 그, 중심 내용 안 적었네. 자, 중심 내용 적어줄게.
자, 겁나기로 겁나. 자, 이 4번 내용 좀 많이 어렵거든, 얘들아. 자, 많이 어려워서 잘 들어야 돼. 아, 나 진짜 이거 마지막 거이 4번이 걸릴 줄 몰랐는데. 자, 핵심 내용. 자,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 우리는 그 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결정이 더 옳다고 느껴. 그렇잖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난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했다. 알겠지? 그런 거 이제 옳다고 느끼고, 감정에 호소한 의견이 있어. 뭔가, 아, 어떤 의견을 내렸는데, 뭔가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거. 즉, 감정에 호소한 의견이나 결정은 뭔가 옳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정은 부끄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지. 응? 근데 작가는 중간에 이런 거를 우리가 갖는 문화적 편견이라고 이제, 이걸 비판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감정은, 이게 요지야. 이게 요지. 마지막 요 표현. 감정은 이성의 기능보다 못하지 않으며, 감정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비정상적이거나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통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뭔가 자랑스러워하고, 뭔가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결정 내리면은 좀 부끄러워하는데, 이 사람 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 전혀 비정상적이거나 유감스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글이니까 조금 어려워요. 자, 4번. 자, 이 내용 어렵기 때문에 꼭 공부 다시 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 변형 문제 카페에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꼭 풀어봐야 되더라. 그 선생님이 포인트 찝어준 거랑 글의 순서, 요지, 요약문 6단계 다 있어. 선생님이 힘들게 만든 거야, 자료.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거. 자,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나 embarrassed. 좀 당황해. 당황한다라는 뜻도 있고, 뭔가 이제 감정은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하는 거 알지, 얘들아? 이 당황하는 감정. 감정을 이제 사람이 느낄 때는 그걸 수동으로 써야 돼. 이거 뭐 ing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admit, 인정하는 게좀 당황스러워. 대절이야라고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팩트 폭력을 했어. 팩트 폭력. 그러면 팩트 폭행을 하면 나는 어때? 아, 좀 되게 싫지. 그런 거야. 누가 나한테 팩트 폭력하면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대부분은 좀 인정하는 걸좀 거북해. 뭘 인정하는 거? 우리의 그 의견이 can be strongly affected. 자, 요 단어 중에 affect. 영향을 주다인데 이렇게 수동으로 지금 쓰여 있잖아. BPP는 수동태니까 영향을 받다. 그 감정에 대한 호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감정에 대한 호소에 의해서 의견이 이제 영향받는다. 영향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인정하기 되게 껄끄러워해. 이런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한다는 거지. 이게 사실이거든. 이게 원래는 사실이야. 이게 팩트야. 이게 팩폭이야. 이게. 이게 팩트 폭력이거든. 이런 거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알겠지? 우리는 tend to 모마는 경향이 있다. 자, to take pride in. 요게 1번이고. And 아니 잠깐만. 깨끗하게. 여기 보면 take가 1번. 그다음에 필이 2번인데 우리는 그 take pride in 자랑스럽게 여기다. 자, rationality는 이성이란 뜻이야, 이성. 그 여자친구 남친 그 이런 이성이 아니라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논리. 그런 거할때 이성이거든. 그 이성을 좀 자랑스러워하지. 그리고 약간 ashamed도 부끄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 응? 부끄러운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는 as if.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성이 마치, 이거 좀 어려워. be more likely to. 자, be likely to는 뭐뭐일 것 같은 이란 표현이야. 그러니까 좀더그 옳은 것 같고. 이성이라는 게좀더 옳은 것 같고. 그리고 감정은 그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감정이 오른 만큼, 예를 들어 수치로 따져볼게. 이성이 한80% 정도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와 비례해서 감성은 마이너스 80%. 즉, 옳지 않다는 거. 알겠지?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apt가 뭐뭐하기 쉬운이란 표현이거든. 여기 잘 보면은 요 emotions 뒤에 요 앞에 were 있지.
요게 똑같이 비동사를 생략시킨 구문이야. 그러니까 감정이 이와 비례해서 이제 그 잘못되기 쉬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성은 좀더 올바른 것 같고 감정은 그에 비례해서 좀 잘못되기 쉬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성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정을 좀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알겠지? apt to be가 이제 뭐뭐 하기 쉬우냐. 원래 이거 구문이 자 be apt to인데 뜻이 뭐뭐 하기 쉬우냐 얘들아. 뭐뭐 하기 쉬운.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잘못되기 쉬운. 근데 여기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이 여기 비동사 이렇게 등이 접수가 뒤에 일단 비동사 이런 거 많이 생략시켜. 왜 그런지 몰라. 어? 코쟁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다음 where rationality is concerned. 아까 이 레셔널티가 뭐라고 했지? 이성이라고 했지? 이따가 이성이라는 표현이 바뀌거든. 리즌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이 리즌은 이유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이유도 있지. 근데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성이 이렇게 관여하는 곳에서는 직역해줘서 선생님이 is concerned 관여하다 관계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의역하면은 이성에 관한 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보이지? 이성에 관한 한. 이성이 관계되는 한 우리는 뭔가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어. 그치? 자, 이번에는 어떤 곳이야? 감정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 감정이 그 지배하는 곳에서는 자, 이게 도미네이트가 지배하다인데 같은 어로 이제 프리베일 쓸수 있거든. 만연하다, 우세하다라는 표현인데 뭔가 감정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 내가 만약에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뭔가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머리에 가득 찼어. 즉, 감정이 이런 가득 찬 그런 지배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뭔가 통제를 벗어났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As if, 마치 모인 것처럼. 마치 우리의 감정이 그들 자체의 어떤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써마, 다소. 자, 요 단어 별표. 자, 에어리언. 에어리언은 외계인이 아니라 좀 이질적인 거. 좀 우리랑 잘안 맞는 거. 이거 반대말이 뭐야? 패밀리어 알지? 패밀리어. 패밀리어는 익숙한, 친숙한인데 그거랑 반대말이야. 뭔가 우리한테 낯선 것처럼. 어? 이거 쉽게 말해서 스트레인지 알지?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랑 같은 표현이고 패밀리어는 반대말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그 이상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통제를 벗어났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지. 마치 감정이 지 자체에 어떤 생명이 있어서 막 기생수처럼 막 이렇게 생명이 있어가지고 좀 우리한테 좀 뭔가 이질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느끼기 때문에 즉 통제를 벗어났다 느낀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뭐야? 뭔가 이성은 좀 뭔가 좋은 것 같고 감정은 좀안 좋은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작가의 반론이 들어간다. 자 작가 반론 시작.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것은 문화적 편견이다. 오케이? 이거 끼워넣기 조심하고. 자, 여기서부터 반론 시작해. 이것은 문화적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감정을 좀 뭔가 옹호해준다는 표현을 쓰거든. 자, 이게 요지야. 여기 보이지? 요거. 자, 이게 요지야. 이게 요지. 이 사람이 주장하는 요지가 여기 담겨 있어. 우리의 감정은 그 우리의 그 이성. 아까 리즌이 이성이라고 했지. 아까 요거 레셔널리티랑 같은 표현이라고 했잖아. 기능보다 덜 하진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감정은 그 이성의 기능보다도 덜 하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다는 거야. 이성만큼 그렇게 기능적인 면에서 이성만큼 나쁘지 않다는 거겠지? 감정이라는 거. 감정은 우리의 이성의 기능보다도 덜 하진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일부라는 거. 감정이라는 건 우리의 일부라는 거. 그리고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abnormal, 비정상적이거나 또는 regrettable, 후회할 만하거나 let alone은 뜻이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표현이야.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shameful, 부끄러워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상하거나 그 후회할 만한 것, 유감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자, 뭐에 대해서? 자, 이거 중요. 이거 다 굉장히 요지문 중에서 여기도 중요해. 그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있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이 움직일 때 있잖아. 어? 그 표현인데 자, BPP니까 수동이잖아. 움직여지는 거. 감정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끄러워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regrettable 이렇게 유감스러워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야. 이 사람 요지 알겠지? 감정은 전혀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후회할 만한 것도 없고 유감스러워할 만한 것도 없고 사실 very few. 자, few는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야. 거의 없다. 부정문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해석해 줘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의사결정, we make. 자, decision이 결정, 명사인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오면 꾸며준다 했지? 이 글의 주어는 decision이 주어고요. 아, based on 이게 이제 동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그런 주요한 결정 이런 것이 그 기초를 두는 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표현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어 동사 해석하듯이 하면은 해석이 안 나오거든. 자, 좀 매끄럽게 해석해 볼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대다수의 결정, 우리가 만드는 그런 대다수 결정 있지. 이런 것들이 순수히, purely, 순수히, 그러니까 순전히 100%인데 순수히 이제 이성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순전히 감정에 기초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순전히 이성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순전히 이렇게 감정에 의해 기초하는 그런 우리가 만드는 그 중요한 결정은 거의 없다는 거지. 자, 뭔 소리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드는 의사결정은 100% 다 이성에 기반을 둔게 아니고 또100% 다 감정에 기반을 둔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건 거의 없다는 거지. 자, 심지어 가장 레셔널, 아까 레셔널리티라는 단어가 이성이라고 했지. 레셔널 하면 이제 명사인데, 아, 그 형용사형인데 가장 이성적인 의사결정, 응? 결정조차도 이제 자, 이게 주어고 동사. Have an important emotional component. 중요한 감정적인 그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건 100%야, 이건 완전 이성적인 결정이야라고 딱 생각했잖아.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뭔가 중요한 감정적 요소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많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motivated 자극을 준게 아니라 수동이니까 PP라고 해서 이제 꾸며주겠지. 과거분사형 PP형인데 꾸며주는 건데 자극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돼. 이것도 중요하고 어법으로 자극받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극받은 의사결정도 quite, very랑 같은 말이야. 매우 reasonable. 아까 reason이 뭐라고 했어? 이성이라고 했지. reasonable. 형용사형인데 이성적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건 감정적으로 영향받은 자극받은 의사결정이 있잖아.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지. 알겠지? 자, 이걸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고 꼭 변형 문제 선생님 카페에 올라간 걸 풀어보세요. 자, 끝.